안녕하세요. 일본 전문회사원 후카입니다. 미슐랭에서 별 하나를 받은 4,000엔짜리 라멘 먹어봤고요. 수제 쿠키도 한번 사봤습니다. 업계 최초로 라면에서 미슐랭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궁금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는 길 안내는 블로그에 자세하게 써놓을게요. 원래 스가모에 있던 점포가 23년 2월에 뉴욕 우에하라로 이동했는데요. 당신은 미디어에 방송 여러 번 나가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느라고 한 4시간을 기다려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오전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했고요. 예약한 손님들과 예약 안 한 손님들이 섞여 있었는데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평일 오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예약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예약 손님을 우선 입장을 시키고 예약 손님 받은 후에 한 20분 후부터 예약하지 않은 손님을 입장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쇼유 라멘, 간장 라멘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트러플이 안 들었다고 해서 트러플이 들어있는 4,000엔짜리 쇼유 라멘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토핑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기본 테이블 세팅에 물하고 우롱차 아주 작은 컵이 나오는데요. 우롱차 상온에 둔 우롱차였어요. 차거나 뜨겁지는 않았고요. 아주 향기로웠습니다. 점포는 반지하였는데요. 요 주방과 마주하는 1인석, 카운터석도 꽤 많았고요. 또 안쪽에는 테이블석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슐랭 라면이라는 기대감도 컸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꼴랑 라면 하나에 4,000엔, 한국 돈으로 한 4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비싼 라면이 있나 싶었는데 정말 미슐랭 라면은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일본에 수없이 많은 라면집이 있는데 다 거기서 거긴데 미슐랭 라면은 도대체 어떤 정성을 들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앞에서 계란 간장 덮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차슈를 그릴로 데우기도 했는데요. 이 앞에 있는 타이거 밥통을 열 때마다 밥 냄새가 정말 좋아요. 라멘 맛집이 아니고 밥집이에요, 밥집. 미슐랭 맛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의 퍼포먼스가 있나 싶어서 주방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기 주방장 뒤에 있는 조명 있죠? 그 조명이 위아래로 우리 고깃집 가면 그 환풍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래로 당기면 저 조명으로 조미료를 데워주더라고요. 일본에서 쇼유라멘 수없이 많이 먹어봤는데요. 국물 맛을 먼저 보니까 약간 뭐지? 진한 국물 맛이고 간장 라면 좀 짠데 여기는 그렇게 짠 맛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닭고기 스프하고 효과액, 여러 해산물 스프도 같이 섞었다고 해서 국물은 한국 사람들한테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기름진 맛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릇 하나에 그 안에 토핑도 많이 들어있는데 따로 온 이 그릇에도 소고기는 와규인 것 같고 돼지고기, 그리고 반숙, 달걀, 토마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 담은 모양이 예뻐서 미슐랭에서 점수를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멘 안에는 만두, 이렇게 생긴 만두가 두 개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반 레어 상태인
와규도 한 몇 점 들어있었어요. 맵마도 좀 커다란 사이즈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채소 조금 대파 같았는데 그런 게 좀 들어있었는데 요 한 그릇만으로도 내용물이 꽉 차 있으니까 충분했는데 아마 이 1,000엔 정도의 가격은 또 별도 접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요금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먹어보니까요. 그 라면 한 그릇 정도는 먹는 타입이긴 한데 좀 양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고기가 이 별도 접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양이 많으니까 점점 이제 좀 질려가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딱 뜻은 생각이 아 이거 남기면 4,000엔 중에 1,000엔 날아가는 건가 싶어서 쉬면서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4,000엔 낸 게 너무 아까웠어요. 여기 다녀왔던 사람들이 다 리뷰를 쓰는데 라면이 거기서 다 거기지 뭐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재료를 좀 와규를 쓰고 좀 고급 재료를 쓰고 트러플을 넣어서 향을 좀 좋게 하고 좀 고급 간장을 쓰고 그리고 담음새가 예쁘게 해서 그래서 한 3,000엔, 4,000엔 받는 게 아닌가 결국 두 번 먹을 맛은 아니다 라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이 신랭에서 칭찬할 만한 요소들을 꽤 많이 신경 썼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먹다 보니까 국물 안에서 뭔가 달콤한 뭔가가 맛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아까 토마토 먹다가 좀 남겼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토마토가 굉장히 달았어요. 근데 먹다가 젓가락이 딱 하나 걸린 게 먹어보니까 말린 무화과 과육 있죠. 그거를 여기에 넣었더라고요. 흐물흐물해져서 그 과육이 잘 안 남았었는데 그래도 말린 무화과 넣으니까 라면이 갑자기 달콤해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오곡밥 먹을 때 가끔 이제 대추를 골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밥이 달콤해지잖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라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재료를 엄선해서 골라 넣어서 그 숨은 그림 찾는, 미로 찾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라면을 완성했구나 싶은 마음에 재미있는 요리구나, 맛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이 와규 진짜 한 덩이 정도는 먹은 것 같은데 이 오전에 11시에 들어가서 먹었잖아요. 부대끼더라고요. 한 6시간은 부대끼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나오다 보면 계단에 스가모에서 처음 창업했을 때의 점주의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그때 스가모에서 점포를 열었었고 그리고 미슐랭 라면을 만든 이 점포의 점주였는데요. 이분이 미슐랭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한 번 뉴스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기르던 고양이한테 손을 크게 물려서 갑자기 돌아가신 걸로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항상 걱정했던 게 너는 쓸데없는데 돈을 잘 쓴다. 그래서 쓸데없이 쿠키를 샀습니다. 이것도 수제 쿠키인데요. 일반 쿠키보다는 조금 가격이 듭니다. 가격이 좀 돼서 좀 큰 게 올려나 싶었는데 상자부터 사이즈가 엄청 작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지 싶어서 열어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제 손바닥으로 가려질만 하죠. 도시락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키가와 커피라는 제과점인데요. 열어보니까 예뻐요. 엄청난 금손인 것 같아요. 뚜껑을 그 테이프 벗길 때부터 약간 뚜껑이 떠있네 싶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누르면 과자가 손상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 소녀의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덮어놓고 이제 꼭 닫아야지 해가지고 뚜껑을 꼭 닫았었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이 소녀의 양쪽 머리가 다 떨어졌었어요. 꼭 닫으면 안 되는 쿠키입니다. 제일 윗단에는 그 모양이 있는 쿠키들을 담았고요. 그 아래에는 일반적인 사각형 쿠키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양들은 뭐 커피콩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낙엽 모양도 있고요. 또 이 토끼가와 커피 제과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은 랜덤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한 통에 4,300엔 정도 하고요. 그리고 배송비를 따로 받습니다. 배송비가 한 900엔 정도 들었습니다. 한번 배송하는데 두 통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설명을 읽어보면 이게 수제 쿠키이기 때문에 색상을 내는 것도 천연 색소를 쓰더라고요.
만약에 초록색이면은 시금치, 붉은색이면은 비트, 분홍색은 당근, 이런 식의 색소로 쓰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이즈에 이것도 고급 쿠키잖아요. 수제 쿠키라는 것도 있고 디자인성도 있고 해서 먹는 게좀 아까웠습니다.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일반적인 버터 쿠키예요. 버터링 쿠키 같은 느낌? 그리고 요 조각조각이 중요한데 제가 좀 뚜껑을 꾹꾹 누르는 바람에 파트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기 참 아까웠습니다. 言えない。まずくはなかったんですよ。美味しい美味しい。なんかトリュフ香るラーメン。 麺だけしたら、まあ普通かもしれないんですよ。別皿がついてくるから、そこの肉まで食べるとちょっと大盛りくらい。とりあえず面白い経験でしたけど。でもそこまで。 席は何席ぐらい？カウンターも結構10人ぐらいは座れるかな。中のテーブルにもちょっと4テーブル6テーブルぐらいはあるし、で半地下だから電波通らない。で店の雰囲気も 明るいしおしゃれ。聞いてラーメンじゃなくて卵かけご飯を食べてみたい。褒め方でしょ。褒め方のようにクレームみたいな感じで言っちゃうから。すごいですね。ナムの病院みたいなものがあった方がいいよ。 たまにここでこのサラダとビャンビャン麺を注文して持って帰るんです。で麺は別々で入れてくれるからやっぱり麺は固まっちゃう。でも家であのくらいサイズだったら3日ぐらいは持つ。 1人だから。もう一回やったら辛いものにしてくださいったら。いや、私が死ぬから。いや、2時間前だったら俺分かる。2時間に会うと2時間行くから。一番辛いものって2時間持って。で、また豆腐だしで。
좀 가려면 못 될 때 스파데 노 갔대 이럴 때 미즈카라 요리오스를 逆に私はここに野菜を入れてソースを絡めて増やしてあれはそのままで終わり。多分全然辛くないな。매운데일단국회고왔다라풀이すぐ卒業だね。何学校？1個。え、学校一つなのにそれ試験が6回？あ、厳しいわ。6回チャンスだね。6回を取ったら合わせた合計じゃなくて、6回の6回でやるんだ。ここ苦手だから、すぐ確率あるから。まず理系？算数とか算数通識ではないんだけど理系なんだ、すごい。さすがパパにだ